안녕하세요, 오복이 여러분. 우은영입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정말 장대비에 쏟아집니다. 이 비를 뚫고 누구를 만날 거냐면요,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근데 암튼 난 죽인 싫어. 배 아파. 저 사람이 대단하다. 한결 같은 거예요. 이제 뽀뽀를 하는데 좀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갑자기 우리가 지금 손을 잡으면 된 거예요. 마침 발리를 갔어요. 할래 했더니 이혼 도장 찍고 하라고. 어머, 진짜야? 허락 하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어느 날에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세상 편한 거예요. 야, 에라야, 이거라도 사람을 하자. 어머, 어머, 어머. 얼룩이다, 이것도. 어, 얼룩이요. 오복이 여러분, 여배우 신혜라 만나러 가볼까요? 빰빰 띠라라. 어, 야, 에라야. 큰일 치렀어. 아, 그러니까, 언니. 아유. 아니, 내가 너한테 들었잖아. 아버님,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신다고 얘기 듣고. 그리고 2주? 2주도 채 안 됐어요. 채 안 됐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우선 연명치료를 안 해서. 그렇지. 좀 네. 편안하게. 네, 좀 완화. 치료만 하니까 통증을 잡아주니까 참 좋았었고요. 아, 이때쯤 가시게 되겠다라는 걸 아니까. 가족분들을 다 불러준다는 그러니까 의사도 하고 정리도 좀 할 수 있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가족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두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네. 아니, 언니도 양가 부모님이 지금 건강하시죠? 우리는 부모님 네 분이, 우리 아버지는 93세, 우리 시아버지는 94세,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가 동갑 89세. 와, 진짜 완전히 언니의 그 에너지가 부모님들한테 다 받으셨네요. 뭐 그런 건 있어. 유튜브를 네, 사랑해주시는 우리 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 녹화 3회였거든요.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하시는 걸 저는 뵌 적이 없답니다. 펄펄, 힘이 펄펄.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먹고 사자. 야야. 그래서 여기는 한우갈비? 아, 네. 그럼 이따 2인분. 너 게장 좀 먹어볼래? 어, 그래, 좋아요. 그럼 간장게장을 시켜서 우리가 공깃밥을 시켜보자. 좋습니다. 네. 아, 예. 네. 고기 드시기 전에 조금 드셔보시라고 레시피 몸보신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아, 뭐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또 사랑하는 게 서비스인데. 아, 맞아.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먹자. 예, 언니. 아버지한테 다정한 우리 인표님하고는 연애 스토리 좀 얘기 좀 해봐라. 난 너무 궁금하다. 별은 내 가슴 속에? 그건가? 뭐지? 사랑을 그랬구만 해. 아, 사랑을 그랬구만 해. 사랑을 그랬구만 해, 맞아. 94년도에 촬영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연기자로서 굉장히 좀 도시적이고 부자집 역할만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랑한 그대뿐만이라는 역할에서 도시적이고 부잣집 그 역할이 들어왔어요. 꼭 그렇게 됐을 때 대박치더라. 또 이 역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역할, 제가 이 역할 말고 이 역할이면 좀 할 수 있겠다고. 내가 만약에 다른 역할을 했었으면 그랬었으면 이필 씨랑 결혼을 못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처음에 이렇게 캐스팅된 사람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신인이래요, 상대 배우가. 아, 그때 신인이었나? 완전 신인이었죠. 완전 신인. 고깃집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일본 사무라이처럼 인상도 진한데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별로였었거든요. 별로였어? 일단 몸에 그렇게 근육이 많은 배우는 처음 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 스텔론보다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언니는요? 나는 톰 크루즈 같은 유형을 딱 좋아해. 저는 키아누 리브스, 해리슨 포드 뭐 이런 사람 좀 좋아해. 그 언니도 막 근육질 아니네요. 네. 뭐 좀 그렇지. 근데 어느 날은 회의 장면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긴 대사를 영어로. 영어 잘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아. 우리 때 더했어. 그렇죠. 우리 젊었을 때. 맞아요. 저는 지금도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야, 저 사람이 지식층이구나. 부럽다. 가방끈 좀 기네. 와, 대단하다. 했죠. 근데 이렇게 지내보니까 사람이 스태프들 있잖아요. 제일 밑에 스태프들하고 잘 지내더라고. 저런 거는 참 좋은 면이 있구나. 저는 안 웃기면서 막 말 많은 건 싫어하거든요. 웃긴 건 괜찮아요. 근데 임표 씨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가끔 하는 말이 웃겨요. 그래서 어머 저런 면이 괜찮구나 뭐 이러다가 지방 촬영 끝나고 올라올 때 휴게소에 들렸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또 나한테 오나 봤더니 웬 찰나씨 이런데? 대박이 난 거구나. 완전 드라마가. 2회가 나가자마자 대박이 난 거.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에서 촬영을 했는데 백화점에 막 교복 입은 애들이랑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조금 우쭐 할 것 같은데 한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이 진짜 좋아 보였죠. 아니 그래도 그것까지는 뭐 그래 쭉 알겠어. 로맨스가 생기려면 뭔가 또 그 다음이 있잖아. 바닷가 씬을 찍을 때였는데 뽀뽀 씬이 있었어. 야 중요하지. 중요하지. 중요하죠. 이제 뽀뽀를 하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촬영 그 전에 촬영할 때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만 다른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도 조금 날 좋아하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 남자를 봤더니 평생 좋아한단 말 절대 못할 스타일이에요. 그래? 저는 제가 좋으면 막 달라붙는 스타일이거든요. 눈치를 봤죠. 이 사람이 내가 착각인가? 아니면 진짜? 확인을 해야지. 안 그러고 안 되지. 언니, 그건 정말 도구망신이죠. 그럼. 몇 차례 좀 이렇게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술을 마셨고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게 돼서 이제 제가 대시를 했어요. 네가 대시를 한 거야? 그럼요. 이야. 제가 운전하면서 뭐라 그럴게요. 응? 계속 이렇게 술 드시면 운전해 드릴까요? 야, 이건 너무. 아니야, 비슷할 수 있죠. 그래? 나 한 손으로 운전 잘하는데 그랬어요. 그죠. 야, 에라야. 이거라도 사람을 하자. 어머. 얼룩이다 이것도. 얼룩이요. 뭐라 그랬어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가 지금 손을 잡으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아유 그랬구나. 서로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했네. 그렇죠. 근데 제 친한 친구가 기자였었는데 어느 날 걔가 문자 하나 남기고 터뜨린 거예요. 특종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쫙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어차피 가야 돼서 군대 가고 이제 바로 결혼을 한 거죠. 두 달 만에? 네,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했어요. 아니 그럼 결혼식 준비 어떻게 했어? 저 혼자 다 했어. 어머 진짜야?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은 그냥 교회에 예배당 빌렸고 반지도 그냥 백금에 진짜 다이아도 아니고 그런 스무 다이아 같은 거 있는 거 벌었던 건 그냥 다 두고 왔어요. 맨몸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너네도 싸워? 싸우죠. 난 좀 삐지는 스타일이고 오래 가야 되지. 그래? 우리 남편은 버럭 하는데 뒤끝 전혀 없는 스타일.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본인은 이미 다 끝났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나도 아 내가 계속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뻥한 게 안 좋겠다 해서 어느 날에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세상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밥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이런 거였구나. 그래 뭐 감정도 표현도 하고 맞아요 그래야지. 진짜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응어리를 없애야지 왜 부부들이 안 싸우면 심각한 거겠구나 그렇지 네. 싸워서 서로 알리는 게 그렇지 MBTI를 따지면 E거든요. 제대하고 같이 발리를 갔어요. 배가 끄는 거 있잖아요. 쫙 하늘로 뜨는 낙하산 같은 거. 혼자 타고. 어머, 진짜야? 네. 막 그런 걸 하는데, 휴시는 계속 수영장에 비치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지점프가 있어서 내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 저거 번지점프 할래? 이랬더니, 니온 도장 찍고 하라고. 니온 도장 찍고 하라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지 조심스럽구나. 그리고 그런 거 제일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기 싶으면 할 때 놀이공원 장면이 있었거든요. 바이킹을 탔어요. 얼음 바이킹 아니고 애기 바이킹. 님께서 그거 타고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후하고 왔어. 어머. 후하고 왔어. 어머. 아까 굉장히 그런 거 무서워요. 그래서 번지점프를 타려면 이온 도장을 찍고 타라. 그래서 못 탔거든요, 그때. 근데 아직도 그거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요. 어머. 근데 하고 싶은 거를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뒤로 미루지 말고 좀 꼭 하시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언니는요? 나는 버킷리스트 뭐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못한 게 너무 많더라. 나는 킬리만자로를 가보고 싶어. 그것도 못 해봤고 스포츠 댄스도 좀 해보고 싶었거든. 언니 잘할 것 같은데요? 앉아서 배웠잖아. 그 버킷리스트에서. 진짜? 어땠어요? 차차차를 배웠어. 너무 재밌더라. 너무 재밌더라. 또 백조의 호수 또 7시간 내가 배워가지고 그래서 1분 공연했어. 1분. 꽝민정 선수한테 재밌게 배웠어. 진짜? 나 꼭 볼래요. 너무 재밌겠다. 너는 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잖아. 저는 뭐든지 다 먹는데요. 조금 넣어서 그게 물이 되도록 씹는 거. 오래 씹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또 많이도 안 먹는데 왜 살이 찔까? 그러니까 언니는 억울한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어루 여러 가지다 오늘 어루. 억울한 살. 영민이가 연예인의 아들이고 언니 아시잖아요. 열이잖아요. 애가. 그렇지. 네, 애들한테 딱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애가 계단참에서 발로 가슴을 뻥 찼대요. 저런. 그리고 돈 가져오라 그러고 애들이 변기에다가 양말이랑 속옷을 다 놓대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거꾸로. 네. 우리 딸들도 언니 다 좋아해가지고 닮았더라. 생활을 같이 하면 닮죠. 닮아. 네, 맞아요. 자기들이 이제 입양이 됐으니까 보육원 무슨 캠프를 하는 그런 봉사도 가더라고요. 되게 마음 아파요. 엄마, 쟤네들도 나처럼 입양이 되면 진짜 좋을 텐데. 지금 얘네들 보면서 얘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너무 최고예요, 최고.